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비욘드 포 공찬 대장토끼 권은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833님이 두 분 오늘 파랑파랑하네요. 정말 너무 예쁜 파랑으로, 따뜻한 파랑으로. 공찬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이 골라준 파랑 옷을 입고 온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권은비 씨. 안녕하세요. 전 제 찐 사무긴 권은비입니다. 네. 너무 따뜻한 파랑이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예. 올해가 이제 또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러브 에피소드를 우리 권은비 씨, 공찬 씨하고 함께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올해. 공찬 씨도 뭐 드라마 촬영도 있었고. 예. 뭐 권은비 씨는 뭐 얼마 전에 17, 18?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았었는데 제가 스케줄이 또 역시 여기 서울에 없는 거 없어서 제가 못 가서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권은비 씨의 뭐 퍼포먼스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알고 계셔서 뭐 더 이상 뭐 칭찬할 게 없지만 노래를, 보컬을 네. 너무 노래가 늘고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아, 맞아요. 요즘 막 역주행하고 난리가 난 사실 네. 근데 그 곡이 너무 어려워서 네. 사실 도전을 못 하거든요 후배들이. 네. 맞아요. 근데 콘서트장에서 그 곡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연습을 네. 그거 많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곡은.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네.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이렇게 기타도 들고. 근데 본인 기타라고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최근에 일렉 기타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 너무 사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원래 그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만 치다가 그쵸? 일렉을 이번에 처음 배워보게 됐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네. 느낌이 근데 어쿠스틱은 좀 따뜻한데 맞아요. 일렉은 좀 차잖아요. 네. 좀 느낌이 많이 네. 다르죠. 뭔가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꺼내서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정말 여러 가지 컬러를 권은비 씨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으로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찬 님이 은비 씨의 언더워터 현재 역주행 중. 루비들 힘내서 좀 더 올라가 봅시다. 루비들 네. 언더워터. 아니 이번에 뭐 언더워터 진짜 좋은 곡들이 많아. 더워도 네. 또 너무 좋고 사실 하이라는 곡도 네. 또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고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예, 사건의 지평선도 역주행했으니까 네. 그리고 언더워터도 역주행.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오늘이 이제 3일 전이라서 여쭤보는데요. 공찬 씨는 네. 어떻게 내년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내년 소망이야? 내년 소망, 내년에도 러브끼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이 저의 소망. 세연이 소망. 네, 저의 소망입니다. 아니, 저의 제 소망도 똑같습니다. 예. 권은비 씨는 이제 내년이 우리가 검은 토끼예요. 맞습니다. 여기 대장 토끼인데. 네. 아무래도 캐릭터가 그죠? 토끼니까. 사실 겹치네요. 너무 좋지. 네. 대장 토끼, 검은 토끼.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올해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년에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권은비 씨가 예 내년에도 우리 루비들하고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 알려드릴게요. 네. 나는 그의 혹은 그녀의 이것이 되고 싶다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무엇이라도 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 해보셨던 분들 문자 주세요. 나는 그녀의 혹은 그의 이것이 되고 싶다. 예전에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침대가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고양이가 되고 싶다던가 강아지가 되고 싶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녀의 이것이 되고 싶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하면서 그 조규성 선수가 거위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그 거위 인형이 되고 싶다. 예, 뭐 이런 글들 예 그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역주행을 꿈꾸면서 우리 권은비 씨의 언더워터 예, 이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경험담 이어드려요.
이 곡입니다, 여러분. 언더워터. 권은비, 권은비 언더워터를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혹은 그의 이것이 되고 싶다. 읽어드릴게요. 최유진님이 주셨는데 이거 권은비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공찬 오빠의 손이요. 손. 오빠 손 너무 이쁘잖아요. 아, 예. 네. 공찬 씨 손 본인도 알고 있어요, 손? 아, 예쁘다 예쁘다 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항상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공찬 오빠의 손이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3526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은비 언니의 피글렛 인형이 되고 싶어요. 오, 진짜. 어떻게 제 침대에 피글렛 예, 인형이 인형.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으로 그래 그러면 늘 그 아침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은비 씨의 모습을 자는 모습도 볼 수 아, 그렇죠. 있고. 근데 아마 안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아 왜요? 네. 왜요?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651님. 네, 난 와이프의 지갑이 되고 싶다. 왜요? 다치면 안 나오게. 아끼던데 나도 좀 아껴줘. 아~ 지갑에 돈이 탁 들어가면 이제 아, 안 그, 꺼내게끔 이제. 아 이제 아끼시는구나. 네. 아끼시는 그래서 나도 좀 아껴줘 신랑이. 아, 나도 좀 아껴줘. 2928님. 저는 제가 짝사랑하는 대리님의 컴퓨터 모니터가 되고 싶어요. 오, 와. 괜찮은데? 수시로 정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아이컨택을 계속 마주 볼 수 있으니까. 그쵸. 뭐 휴대폰이 되고 싶다 혹은 그쵸. 모니터가 되고 네. 싶다. 예,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김휘승님 주셨습니다. 은비의 일렉 기타. 일렉 기타. 아, 요즘에 뭐 일렉 기타 일주일에 몇 번 만지나요? 요즘은 자주 못 만지잖아요. 네, 계속 이제 스케줄 하느라 최근에 또 일렉 기타 들고 찍는 컨텐츠가 네. 있었어가지고 네네. 그때 좀 연습 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너무 아끼는 기타니까 네. 예, 일렉 기타가 되고 싶다. 8042님. 그의 스쿠터가 되고 싶어요. 왜요? 이리저리 틈만 나면 조립도 하고 아. 수리도 하고 세차도 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낄 수가 없어요. 일 쉴 때면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라이딩하고 그렇네. 단짝도 이런 단짝이 없네요. 그렇네. 단짝. 늘 만져주고 그리고 여행을 일단 같이 그러네요. 라이딩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네. 것 같은데요. 오, 좋다. 좋다. 1568님. 은비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마음. 아, 은비의 엄마가 되면 은비 씨의 이것의 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죠. 네. 예. 4055님. 저는 공찬 씨 눈이요. 동그랗고 쌍꺼풀진 큰 눈이 너무 예쁘고 그 큰 눈으로 보는 세상은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큰 눈 부럽다. 우와. 참 보면은 큰 눈 이게 쌍꺼풀 없는 분은 또 쌍꺼풀 있는 큰 눈을 부러워하고 맞아요. 또 반대로 큰 눈 가지신 분은 또 이렇게 밋밋한 또 이런 동양적인 네. 또 눈을 부러워하고 이게 좀 상반되기도 합니다. 네. 예. 눈이 되고 싶다. 그리고 윤선미님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에? 남편의 딸로? 예. 딸내미 볼 때는 꿀이 뚝뚝. 로션 발라줄 때는 새끼 손가락으로 발라주는데 다음 생에 남편의 딸로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딸이 얼굴이 작을 테니까 새끼 손가락으로 로션을 어머 예 꿀 떨어지는 눈으로 예 어서 딸로 태어나고 싶다. 박도훈님. 아내의 뇌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와 할 말 있어 하면 덜덜거리고 무슨 날인지 알지? 하면 후덜덜거립니다.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럼 그래. 미리 알 수 있겠다. 그죠? 네. 일찍 와 할 말 있어 그러면은 뭐 무슨 심각한 얘긴가? 뭐 안 좋은 얘긴가? 사실 걱정이 좀 되죠. 9052님. 저는 배송 중 택배가 되고 싶어요. 어? 저를 기다리는 동안 설레임으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와. 괜찮은데 이거 가사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배송 중 이렇게 그렇죠? 약간 트롯 느낌 난다. 배송 중 택배 뭐 이런 배송 거 중 택배. 근데 우리가 보통은 택배를 기다릴 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와닿습니다. 네. 1421님 저는 여자친구의 합격 부적이 되고 싶네요. 4년째 공무원 준비하는 여친이 하루빨리 경찰이 될 수 있기를. 와 멋있다. 경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합격 부적이 되고 네. 싶다. 이게 너무 진짜 따뜻한 문자입니다. 잘 네. 되길 바랄게요. 나중에 합격하면 다시 한번 문자 꼭 주세요. 서진희님. 저는 남편의 베개로 태어나고 싶네요. 어찌나 집에만 오면 누워있기만 좋아하는지. 나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다. 아,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이건 살짝 슬픈 사연인데요. 네, 도와주세요. 네. 베개로 태어나고 싶다. 이 정도입니다. 박명희님. 저는 여자친구가 응원하는 야구팀 선발 투수요. 아. 야구 광이라 저보다 응원하는 팀 선발 투수 건강을 더 챙겨요. 아, 이거 어이구야. 이거 이제 그렇죠. 이제 덕후 생활을 하시는 네. 거죠. 아유. 예. 아, 그래도 뭐 예, 신랑도 아, 남친도 잘 챙길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약간 서운할 순 있죠. 야구팀 선발 투수 건강을 나보다 더 챙기면 좀 서운할 수 있죠. 6353님. 우리 집 화분이요. 저도 이쁨 받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들이 화분을 딱 가지고 네, 맞아요. 예, 거기 물 뿌려주고 하, 유심히 보시고 진짜 이쁨 봤죠. 네. 예. 그리고 3012님. 상대방의 핸드폰이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아이컨택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휴대폰은 오랫동안 계속 함께 있으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보잖아요. 아마 제일 오래 볼 걸요. 다른 어떤 사물보다도 휴대폰을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요. 박서연님. 남자친구의 컴퓨터 모니터가 되고 싶어요. 저렇게 오래오래 봐주다니 남친 등 그만 보고 싶어요. 아, 눈 좀 마주쳐주세요. 컴퓨터 조금만 줄이세요. 그래. 네. 7642님이 주셨습니다. 21년 차 외벌이 가장이고 두 아들의 아빠인 대구 솔방울입니다. 왜 대구분? 저는 아내의 애인 같은 남편이나 전 남편이 되고 싶어요. 가장 잘한 일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것. 가장 못한 일은 결혼한 일입니다. 이혼 안 하고 사는 걸 또 가장 잘한 일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21년 차 외벌이 가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5555님 손거울이 되고 싶다. 그녀가 필요로 할 때 가까이 자세히 마주 보고 싶어요. 어, 그럴 수 있죠. 아주 자세히. 그렇죠. 이제 휴대폰과는 그쵸. 좀 다른 개념이죠. 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를 공찬 씨가 추천해 주셨는데 네, 추천 이유는 사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출연하니까 수고했어 올해도 아 네, 수고했어 올해도 맞아요. 네, 내년도 화이팅 하자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예, 러브 에피소드라서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이어갈게요.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올해도 라고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미향님 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임영웅이 되고 싶어요. 아, 나 이거 알 것 같아요. 임영웅님 관련된 건 다 알던데 저랑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네요.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공감입니다. 잠시 후 4부에는 여러분 두 분의 연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어요. 러브 에피소드 잠시 후 4부 기대해 주세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냥 그 애가 좋았어요. 은비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야, 나는 우리 아빠랑 결혼할 거거든. 안 돼, 안 돼. 나랑 결혼해야 돼. 그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 하늘에 있는 별도 따주고 달도 따줄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몰래 사탕 가져왔어. 이거 먹어. 엄마한테 비밀이야. 어? 나 이 사탕 좋아하는데. 고마워. 내가 꼭 안아줄게. 사랑해. 어? 그럼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나는 우리 아빠랑 결혼해야 돼. 초등학생이 돼서도 계속 그 애를 좋아했죠. 그런데 천안에서도 시골에 살았던 저는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교육열이 높으셨던 엄마와 도시에서 일을 배우시게 된 아버지를 따라서였죠. 자고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야. 아들, 이 촌동네를 벗어나서 서울로 가자. 신호, 나 전학 가기 싫다고. 거기 은비 없잖아. 네, 너희 반 저 권은비? 그 저 토끼같이 생기네. 아유, 서울 가면 걔보다 훨씬 이쁘고 괜찮은 친구가. 아, 전학 안 간다고. 아, 왜 소리를 질러. 이게 쌍둥. 때를 써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대신 저희 엄마가 숫기 없는 저를 대신해
그 친구 어머니께 집 주소를 물어서 멀리서나마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아들, 편지 왔다. 은비한테 왔네. 얼른 뜯어보자. 어? 엄마 이리 줘. 나 혼자 볼 거야. 아유, 알았어. 썩을놈. 공찬이에게. 공찬아, 잘 지내? 너 없으니까 심심하다. 지금 편지 쓰는데 너랑 펜팔하는 거 알고 애들이 놀려.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래.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아 참, 서울 학교는 어때? 친구는 좀 사귀었어? 서울 애들은 피부도 하얗고 다 예쁘지. 은비에게. 은비야, 벌써 내가 전학을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 난 아직 새로운 학교도 친구도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돼. 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참, 서울 여자애들은 신기하게 피부도 하얗고 예쁘지만 너만큼 예쁜 애는 없어. 너라는 멜로디 자꾸만 듣고 싶은 노래. 너라는 멜로디. 매일 일기 쓰듯이 그날 그날 있었던 일을 그 애한테 편지로 써서 보냈죠. 떨어져 있었지만 늘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찬이에게. 우리 벌써 초등학교 졸업이네. 네가 전학 간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어.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직구 준 남자애들이 내 가방을 내 가에 빠뜨린 거야. 진짜 나쁘지 않아? 맨날 귀찮게 하고. 네가 같이 있었으면 걔들 혼내줬을 텐데. 은비에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감기 걸리지 않게 목도리 꼭 하고 다녀. 그나저나 진짜 내년에 우리도 중학생이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계속 편지할 수 있어서 기쁘다. 지난번에 걔들은 이제 귀찮게 안 해?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참 이상해. 좋아하면 잘해줘야지 왜 괴롭히는 걸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우린 편지를 주고받았죠. 따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그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20살을 지나서까지 우리의 펜팔은 무려 14년간 계속됐습니다. 아들, 언제 은비 한번 만나야 되지 않아? 아,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그동안 받은 편지 다 모아놨던데. 라면 박스에 차고 넘치더라. 크리스마스 카드도 있고 종이학도 있고. 아 진짜, 제 방에 언제 들어와서 보셨어요? 아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 왜 엄마한테 짜증이야. 썩을놈. 한 번은 만나야겠다는 생각 저도 늘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절 동네 친구가 군입대를 앞둬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같이 시골 읍내 호프집에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석한 자리엔 그녀도 있었죠. 안녕. 안녕.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며 겉도는 얘기만 한참 나누다가 술기운에 용기를 냈습니다. 와, 비 온다. 그러게, 갑자기 비가 오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더 아름다워져서 저에게 넘사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을 통해 그녀한테 누구누구가 사귀자고 했다더라, 그런데 거절했다더라 하는 얘기도 종종 전해들었죠. 우리는 잠시 차마 밑에 서서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많이 내리네. 그러게. 은비야.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진짜 많이 컸다. 내 말이 스무 살이 넘었다고. 징그러. 학교는 잘 다녀? 응, 재밌어. 넌 어때? 난 편지에도 썼지만 바로 취업했지. 근데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갈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은비야. 응? 나 너 좋아해. 내가 숫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고 있어. 너는? 미안. 나 학교에 좋아하는 선배가 생겼어. 그 선배랑 잘해보고 싶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함께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그녀에 대한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펜팔은 자연스럽게 끊겼고 14년간 마음속에서 키워오던 첫사랑도 끝났죠. 무심한 세월만 흘러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요. 시골집을 일부 수리해 고향에 내려와 다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건소에 다녀온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애기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당신 첫사랑 만났다? 어? 뭐라고? 왜 이렇게 긴장해? 아니, 애기 기저귀 놓고 와서 난감했는데 그 엄마가 빌려줬거든. 이 동네에 젊은 엄마가 별로 없잖아.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차 한잔 했지.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라고? 은비? 응, 권은빈가 뭔가. 하도 자기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이름까지 외웠던 애가.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이쁘던데? 내가 훨씬 낫던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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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자기가 훨씬 예쁘지. 왜 내 눈을 똑바로 못 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러는 거 보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걸? 썩을놈. 며칠 뒤 딸아이랑 경운기 바퀴를 고치러 센터에 방문했는데 그 센터가 그녀의 고향집 맞은편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수리가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딸아이를 안고 잠시 서 있었는데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친정집에서 나오는 그녀와 멀리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오랜만이네. 그 와이프한테 들었어. 둘째 몸조리하러 왔다면서. 몸은 괜찮고? 우리 애들이랑 너네 애들이랑 동갑인 거 알아? 신기하더라. 각자 아이를 아는 채로 웃으며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을 실감했죠. 지금도 순간순간 지난 시간이 떠올라 추억 속 그녀에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첫사랑, 좋은 추억 속에 네가 있어 고마워. 난 지금의 끝사랑과 행복하게 잘 지낸다. 너도 늘 행복하게.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본문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했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 하성운 권은비가 함께한 너라는 멜로디 정기고 말하자면 휘인 마마무 휘인 잊어야 하는 그대 마지막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 첫사랑이었고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해드린 남자분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연자입니다. 퇴근길에 듣고 있는데 어릴 적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그 친구도 예비 고1 큰딸
중2병 감염된 아들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년 연말 뜻깊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읽으면서도 이제 우리도 굉장히 가슴이 몽글몽글하면서 네. 예, 우리 순정만화 한 편 본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최성진님 주셨습니다. 네, 저랑 비슷하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 제가 5학년이 되는 해에 천안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편지로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각자 대학생이 되는 그날 만나서 그동안 못난 얘기를 나눴고요. 군대 면회도 와주고 했었죠. 이제는 추억이 됐네요. 근데 이게 잘 안 됐네. 그러니까요. 군대 면회까지 와주고 이렇게 절친으로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성진님 긴 글로 러브게임의 법칙에 러브스토리 좀 남겨주시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성진님께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유진스 디토 흐르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추억 돋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오늘 대장토끼 권은비 씨 함께 했는데요. 네. 두 번째였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신우 씨랑 연기를 했고 네. 오늘은 공찬 씨랑 했는데 네. 오늘 어떠셨는지 좀 편했어요? 두 번째로? 또 두 번째로 하니까 좀 더 연기 몰입감이 생긴 것 같고 네. 또 즐겁고 재밌는 사연 이렇게 같이 또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초대해 주신 소연 언니께도 선생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권은비 씨 늘 기다리고 있죠. 예쁜 목소리의 권은비 씨. 검은 토끼 해니까 2023년 권은비 씨 해가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공찬 씨 올해, 네. 올해 마지막 러브 에피소드였습니다. 아 너무 올해 한 해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유. 내년도 함께 행복한 나날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찬 씨 늘 이 시간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루비 그리고 바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외쳐주세요. 귀엽게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At all.